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말해주세요. 예, 저는 앞으로 모델 일은 계속하면서 기회만 된다면 시니어 모델 6층이 대회가 있어요.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한 5년차 시니어 모델 박정수입니다. 제가 앤틱 가구 매장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가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부동산 침체기가 와가지고 가구 매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나를 찾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잡지에 시니어 모델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 순간만은 내가 주인공이고 이 큰 무대에서 옷을 입고 걷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70 정도 됐지만 나는 항상 걸으면서 사람들이 안 보일 때는 워킹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워킹 할 때 그때만은 나이가 생각이 안 돼요.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일단은 일자에서 직립 자세로 5분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델 걸음을 골반을 움직이면서 걸어야 되니까 그게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건강하게 내가 이제 모델 일을 하면서 늙어야 되겠다 싶어서 헬스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헬스를 해보니까 몸도 반듯해지면서 내가 모델 일을 참 잘했구나 싶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시니어들한테 필요한 정책은 디지털 교육이죠.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그게 주문하는 기계가 큰 게 있어요. 그럼 거기를 손으로 찌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야야 옆집에 가자, 없는 데 가자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시니어들한테 시급한 거는 바로 접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이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정신력을 높이면 그거는 시니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럼 그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작물이 있으신가요? 말해주세요.